그럼요. 그래서 저희가 뿌려보고 걸어보고 네. 문질러보고 다 했지만 이 상태도 냄새가 나고 제대로 돼, 안 되는 것 같아요. 금방이에요. 네. 그럴 때는 개구러. 개구러. 개구리를 한 마리 불러주시면 되는데요. 이 개구리를요 변기 수조 뚜껑을 여시고 변기 수조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자. 물 먹는 거 보이시죠? 이거 네. 보고 가세요. 준비 완료. 완료. 자, 그러면 변기수가 자동으로 네. 살균수가 됩니다. 세정수로 딱 바뀌는 거예요. 네. 40개 토출구에서 상열균과 세척이 동시에 쫙 되면서 하나에 2,000회 정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. 자, 이 상태에서 네. 변기 청소가 어떻게 되냐고요? 그냥 물만 내리시면 됩니다. 물만 내려주세요. 자, 그럼 씻겨서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? 토출구에서 살균수가 나오면서 야. 쫙 흘러내려가죠. 살균 99.9% 세정에 물대방지 오염방지까지 한 번에 쫙 되는 겁니다. 변기 청소 끝났어요. 끝나자마자 이 친구 쉬지 않고 파란색의 살균수를 또 내뿜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자동으로 딱 멈춰요. 무슨 모터 달아놓은 것도 아닌데. 너무너무 신기하죠. 네, 그러니까 2개월 동안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네. 거고요. 자, 오늘 여기에 변기 청소 다 끝냈어 야, 하면 아침 이거, 먹고 나서 또 해야 되는 이거, 게 있어요. 이거. 날도 추워서 문 꼭꼭 닫고 있는데 이거 아침에 좀 버리려니까 못 버렸죠. 냄새가 엄청나요. 자, 거름망을 하나 드릴게요. 네. 고분자 화합물을 여기 사이사이에 가득 채워넣습니다. 소리 한번 들어보셔요. 소리 들리시죠? 네. 이 거름망을 기존 거름망 위에다가 올려놓으시고요. 자, 그냥 설거지만 하시면 네. 됩니다. 맞습니다. 거름망 한번 잡아봐주세요. 잠깐만 시커멓던 거름망이 내가 어차피 아침 먹고 설거지 해야 되는데 설거지하면서 얘가 쫙 씻겨서 내려가는 거예요. 자동으로 씻겨 내려가요. 그러니까요. 자, 여러분 보세요. 네. 어머, 기가 막히죠? 네. 거름망이 그 안에서 녹아내리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살균 소독까지 다 해주는 맞아요. 겁니다. 맞아요. 음식물 네. 찌꺼기에 싱크대 속에 악취까지 그 하수구 속에서 올라온 냄새까지 자동으로 청소를 해드리는 거예요. 올라오는 하수구 냄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끝. 하나당 4개월 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4개월 동안 또 신경 안 쓰고서 여러분 싱크대 청소까지 하시고 네. 그리고 나서 어머 배수구가 꽉 막혀있어요. 아유. 물이 안 내려가 왜 이래? 안쪽을 뜯어보니 네. 이렇게 꽉 막혀있는 거야. 머리카락이면 찐득찐득하게 다 굳어있었던 거죠. 이게 막혀있으니까 냄새가 올라오는 네. 거예요. 여러분 요 한 포면 됩니다.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셨던 분들 한 번 뿌려 넣으시고요. 뜨거운 물을 넣어요. 팔팔 끓는 물을 붓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요 머리카락 각종 이물질 꽉 막혀있던 네. 이것들 바글바글바글바글 꺼내다가 바글 지금 뽕! 시원해라 시원해라 속이 다 시원하게 바글바글 끓여서 뻥 뚫어드립니다. 야, 자, 이게 돼요. 아, 그러니까요. 이게 돼. 머리카락이 이 꽉 막힌 배수구가 네. 냄새나는 배수구가 이제는 뚫어드립니다.